안녕하십니까? 저는 톰 딕슨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약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 의자, 제가 만든 첫 의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기 싫은 모양이죠.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좀 녹이 많이 들어있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태도가 이 의자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독특함, 유니크네스가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 중 가장 못생긴 의자일지 모르지만 저의 애티튜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는 디스코 밴드에서요, 기타를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우연히, 아주 우연한 계기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우연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영어로 엑시던트라고 하는데 거의 그 오토바이 사고, 그 엑시던트 때문이다. 그 사고 때문에 우연하게 제가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가 되어서요, 완전히 자유로운 그 돈도 쓰지 않고요, 재활용 자재를 만들었고요, 툴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손으로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감을 받았던 부분은요, 어떤 아이디어, 스킬도 없고 배움도 없었던 제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갖고 싶어하는 오브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아이디어, 애티튜드라는 것은요, 펑크가 유행을 했었던 당시의 세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무엇인가 배우는 어떤 공식적인 교육이 없이도 무엇인가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 펑크 세대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슈퍼 파워를 통해서요, 무엇인가 새롭게,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실천, 무엇인가 잘하는데 실천이 중요한지가 중요할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의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완전하게 형성되었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잘하는 부분, 제가 많은 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의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사무용 의자입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로테이팅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요, 위험하고 못생겼지만요, 훨씬 더 구조적으로 봤을 때 튼튼한 의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용접도 점점 더 잘하게 되었고요, 구조도 점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로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서 공식적으로 교육을, 공교육을 받게 되면서요,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소재에서 이거 작용 제한되는 경우가 많죠. 어떤 논문 주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으로도 자유로울 수가 있었죠. 흥미롭게도 생각할 수 있는 만한 부분은요, 이런 오브제를 팔아야만 다음 오브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4-5평방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 팔지 못하면 다음 작품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성과 창의성이라는 것이 언제나 같이 발전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접을 하면서 새롭게 점점 더 기계들을 사고요, 좀 더 우아한 모양의 의자들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이너로서의 다른 것들도 노력해봤습니다. 플라스틱 가지고요, 프로덕션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런 오브제들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형태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여성적인 모습을 많이 띄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브제를 재활용 자재를 사용한 경우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여기 봤을 때는요, 상자의 스티어링, 상자와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타이어를 통해서 만든 것이죠. 굉장히 편안하고 탄성도 좋습니다만 아직도 고무 냄새 났기 때문에 그렇게 상업성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그렇게까지 산업적으로 봤을 때 좋은 공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대단히 역동적인 산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산업계에서 일을 받아서 제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영국 산업을 생각해봤을 때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잘 이해하게 되고요. 이탈리안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해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디자인의 가치가 산업 안에서 전환적으로 그 변환된다는, 그 전환적인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상품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탈리아인들 같은 경우 품질, 혁신, 그리고 상품 개발, 그리고 또그 갖고 싶은 오브제들을 만드는 데서 탁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든 제품과 이탈리아에서 만든 제품, 의자라고 하더라도 다르죠. 이탈리아 제품이 훨씬 더 상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 제품들이 좀더 영국적인 특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저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그 얼마간 이탈리아의 럭셔리 가구 제조업체와 함께 그 일을 했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제 일자리 제대로 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요. 독립적인 디자이너로서 활동해야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스튜디오에서 이러면서 굉장히 세계 큰저큰 아주 큰저 하비타트와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회사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5억 정도 달러 정도 규모의 그 가구 회사입니다. 유럽 전체에 70개 정도의 매장이 있고요. 한 100만 파운드 정도의 디자인 예산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비타트 가구 회사에서 그렇게 디자인에서 많이 배운 것은 아니지만 물류 제조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사는가, 즉 잡지에 나오는 사진을 보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을 사는 길을 선택하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브랜딩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죠. 이렇게 대기업 슈퍼 코퍼레이션에서 10년 정도 일한 후에 다시 한번 독립 디자이너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체 저만의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헤비테트에서 브랜딩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제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너무 과잉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긴 한데요. 기업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 쪽에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케팅 쪽에서 그렇죠. 하지만 저는 브랜딩이라는 것은요, 소에다가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이 이것이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에다가 지지는 방식으로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하게 이름을 지었고요. 밸런싱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발표가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 딕슨이라고 하는 제 브랜드, 제 라벨을 가지고 활동하게 됐습니다.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만, 상품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굉장히 큰, 굉장히 성공적인 비트라라고 하는 스위스 기업입니다. 비트라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디자이너들이 만들어서요, 비트라라고 하는 브랜드 아래에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디자이너들, 에릭 씨 같은 경우는 조금 후에 말씀하시게 되겠죠. 이스라엘 출신 디자이너도 있고, 일본인 디자이너, 프랑스인 디자이너, 영국인 디자이너, 독일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임스라든가 펜슨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다 같은 제조 브랜드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패션 디자인과는 제품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패션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자신의 이름으로 아웃풋을 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허만 밀러 같은 회사에 가보실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전통적인 지난 세기의 유명한 디자이너들과 같이 경쟁하게 되죠. 이런 분들이 모두 함께하게 됩니다. 한 50명 정도의 디자이너가 같은 디자인 엄브렐라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하고자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 디자인에서 좀더 많이 패션 디자인 모델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웃풋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배포하는가까지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패션 디자인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죠? 저는 단지 강아지를 데리고 일하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저의 모든 저 가구들을 원한다면 같은 색깔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 아이디어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 디스트리뷰션 저 배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결정합니다. 이게 제조라든가 재고 관리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물류 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성을 증가시킵니다만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산될 것인가를 그리고 언제 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 디자이너가 됐고요. 이 톰 딕슨이라고 하는 회사는 주요하게는 초반에는 조명 제품들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놀랄 만한 현재 일할 수 있을 만한 타이폴로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명 산업은 많은 혁신과 기술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새로운 전구들을 한다든가 새로운 트랜스포머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조명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이 산업이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 결과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겠습니다. 이 조형 같은 경우는 그 조소적인 측면, 조각같이 보이는 그런 성격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패션에서 봤을 때는요, 그 조명은 핸드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가방류 같은 경우는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조각과 같은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있고요. 또 표면 질감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반영해서 오브제들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명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점은요, 이 조명은 그 오브제를 그 디자인으로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분위기를 인테리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가구와는 전혀 다르게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이 램프 같은 경우 기본적인 목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오브제를 만들겠다는 것뿐 아니라 무료로 카펫까지 즐길 수 있고요, 무료로 벽지까지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조명의 힘입니다. 저희가 그 현대식으로 샹들리어도 디자인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여러 가지 반영했습니다. 플랫 렌즈의 타이폴로지가 사용됐습니다. 프레스널 렌즈라고 하는데요. 사용된 조명입니다. 이게 강력하게 반영된 조명이죠. 그리고 또 혁신, 다른 분야에서 혁신들도 끌어와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램프 같은 경우는 메탈라이제이션, 선글라스 산업을 사용하고 있는 메탈라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투명이죠. 반투명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사를 램프 안에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램프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서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반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이게 최근에 저희가 출시했던 멜트 램프고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구와 관련된 제품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조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다른 타이폴로지에서도 가능할 만한 전체적으로 전체 제품의 유니버스를 만들고 싶은 것이 조명으로 특화한 기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산업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한다라기보다는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아주 클래식한 영국적인 아방크 의자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관련된 전문성이 있고요. 서피스와 표면과 관련되어 있는 엔지니어링도 있죠. 그리고 또 가구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구 같은 경우는 조각 작품을 보는 것 같죠. 저는 조각을 보면서 작품을 보면서 영감을 받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소적인 측면들을 방 안에 그런 풋프린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서리류도 다수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세계 가구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다른 세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서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리 도구입니다. 샴페인 박스라든가 그런 장식적인 작품들이 나왔고요. 영국식
차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작품들, 커피 포트들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이제 퍼퓸 향수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실내 방향제가 되는 거죠. 직접 자기 눈을 가지고 디자인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코에 대해서도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색깔이라든가 편안함을 주는 어떤 오브제뿐만 아니라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 제품을 내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개념, 이것이 그 밸런싱으로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만, 인프라에 대한 실내 디자인을 했을 때 제품 디자인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우리의 셀렉션에서 무엇이 모자란가 생각해보고요. 셀렉션을 그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따라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인테리어 작품들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저 거주 공간과 비슷한데요. 뉴욕에 있는 저 광고 대행사인데요. 아주 새로운 작업 환경이죠. 마치 미국의 그 보통 그 큐비클 같은 사무공간에서 일하는 것과 대비되었을 때 다이닝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영국 그 바베코에서의 레스토랑이고요. 이 사진은 런던의 호텔 로비입니다. 350룸이 있는 호텔입니다.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마을 하나 여러 가지 타이폴로지를 다 반영을 해서 공간에 따라서 디자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입니다. 아주 큰 로비가 있거나 스파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고요. 또 바도 넣을 수 있고요. 레스토랑도 넣을 수 있습니다. 시네마 들어갈 수 있죠. 국제 호텔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아래는 몇 층이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요. 보다 더 최근에 했던 건축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제가 프로덕트나 혹은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은 디자이너인데요.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교육받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정말 아마추어 건축가처럼 한번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실수도 계속해서 범했는데요. 여기만 보시면은요, 아주 강력하고 또 과감한 조각 형태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장 단순한 양초에서부터 시작해서 램프 그리고 심지어는 건축 구조물까지도 만들었는데요. 제가 건축가 시도를 해봤더니요, 흥미롭더군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은 디자인을 하지 않을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순진하기 때문에 또 교육을 제대로 이쪽 분야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독특한 디자인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제요, 프로덕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어느 정도 좀 억제된 디자인입니다. 이 램프가 정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저런 디자인이 나왔는지요. 영리축의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가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인도로 가서 자이푸르로 가서 그쪽에 있는 농촌 지역에서 금속 제품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일을 해봐라. 한국도 그럴 거고 또 영국도 그럴 거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수공예품이요. 상당히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요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과거 수제품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죠. 역사적으로 본다면요. 고대 마을에서 수세일 동안에 이 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실어 날랐죠. 그래서 집 안에서도요, 이 물을 항아리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멋진 항아리를 대체를 했습니다. 훨씬 더 저렴하고 가볍고 경량화된 플라스틱 항아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했던 것은요, 무엇보다도 디자인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뭐라고 할까요? 좀 더 디자인을 피하면서 이 오브제의 새로운 목표를 부과하고 또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쉐입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 때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하게 이 램프가 항아리 모양을 따고 있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지금 수년째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다 사람들이요, 이걸 보면서 메탈 워커들은 물론이고 풀타임 일하는 사람들, 인도인 사람들이 뭔가 항아리를 기억에 떠올리면서 향수를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여기 램프 셀렉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잘 팔리는 램프들입니다. 인터넷 버전이죠. 인도 거는 아니고요.
꼭 톰 디슨이 판다라고 느끼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요, 비교적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산업 용품으로 중국산 램프로서 아주 저렴하게 보입니다. 복제품이죠.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하지만 오리지널이 가장 좋습니다. 복제품보다요. 예를 들어서 20페이지에 해당하는 톰 딕슨 그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단 한 건도 제가 만든 건 없습니다. 물론 저희 사진이 있긴 합니다. 또 저희 제품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만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 제품을 누군가가 복제하는 거 뭐 어떻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저희가 공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편지도 보냅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막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들이 겪는 동일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전략도 필요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속하게, 현명하게, 속도 있게 시장에 출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처음에요, 가구를 저희가 디자인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시장에 출시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구라고 할 때는요, 상당히 좀 엘레간트하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사람들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지금까지 뭐 프린팅이라 할까, 디지털 시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도 이쪽 분야는 아날로그식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구매하죠. 저임금 경제에서 돈도 투자를 많이 하고 툴링도 하고 또 물건도 운송합니다. 공장에서 유통센터까지 유럽 쪽으로,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많은 고객들에게 보내고 가끔 창고에서 다른 국가로 가기도 하고 동일한 국가로 가기도 하고 또 바다를 건너서 멀리 다른 대륙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별로 이렇게 우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었죠. 어떻게 하면은 이 가구 사업 자체를 좀 더 우아하게, 좀 더 현대화된 구글 같은 사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구글은 무료이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좋아하는 거겠죠. 중국의 수많은 복제 회사들이요, 복제를 끊임없이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내 가구를 무료로 나눠준다면 그래도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의자를 디자인했습니다. 고민을 해봤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수천 개를 그냥 무료로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폴리스타인 의자를 만들었고요, 비교적 싼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 개의 의자를요, 파카스 광장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보면은요, 트라파카스 광장까지는요, 런던에 조금만 차를 타고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했었는데요, 다행히 햇볕이 아주 밝은 날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제가 사귀었고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천 개 이상의 의자를 6분 만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판 게 아니라 무료로 줬죠. 우리가 무료로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욕심을 냅니다. 한 사람에게 한 개뿐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두 개씩 가져가려고 욕심을 부리더군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인기가 있었죠. 신속하게 6분 만에요, 대단한 열풍이 됐습니다. 자비로운 남자, 가구를 무료로 주는 남자로 제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요, 구글처럼요, 의자에다 광고를 붙였습니다. 저희들의 아이디어는요, 의자에 대한 스폰서를 확보하는 것이었고요. 또 디자이너의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좀 더 현명하게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메인 스폰서를 확보를 해서요, 의자에다가 광고를 무료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뭐 4년, 5년 동안 이 광고가 집에, 혹은 10년 동안 이 의자가 그 집에 가 있는 동안에 계속 그 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의자를 바꿀 때까지 계속 집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광고에 노출이 됩니까? 어떤 포스터 캠페인이랄까? 뭐 얼마 안 되죠, 기간이요. 근데 의자를 광고로 사용하게 된다면요, 그 의자가 있는 한 계속해서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자가 무료로 주면서 광고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고 또 응용을 해서 의자를 일단 무료로 주되 광고를 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의자가 이베이로 가서 팔리더군요. 그래서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스스로가 뭐 50파운드였던 것이 200파운드가 돼버렸습니다. 이 의자가요. 그래서 작은 후원금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이베이에다가 팔았더라면 아마도 20만 파운드 정도 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아쉬웠습니다. 아, 그렇게 할 거 후회도 좀 됐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 로봇 관련시키면 가능하죠. 로봇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이제 모든 사람이 로봇 제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속하게 3D 프린팅 할 수 있다. 거의 지금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죠. 너무나 매력적이고 새로운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봇이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자재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 안에 숨겨놓을 수도 있고요. 냉장고 뒤에 다 숨겨놓을 수도 있고요. 또 정말 문자 그대로요. 그대로 로봇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규모의 로봇가요.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그 조선소에 가면은요 직접 청소도 하고요 모든 작업도 하고요 또 컴퓨터화를 통해서 소량화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괜찮을 거다. 좀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물건을 복제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 물건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또 이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었고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무엇보다도 좀 더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고객에게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 산업용 로봇을 데리고 제가 이태리 밀라노로 가서 살론에 갔습니다. 살론은요 가장 전 세계에서 큰 가구 회사죠. 그래서 제가 제 로봇을 기차역에 세워두었습니다. 박물관에도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또 의자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완전히 어떤 영향을 갖고 있냐. 로봇 그 자체 맞는 아주 새로운 의자였고요. 모든 요소 자체가 정말 금속으로 만들어진 금속 기계였고요. 또 이 의자를 한 4분 5분 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 거대한 산업용 로봇이요. 4-5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준가공된 의자인데요. 이거를 갖다 정말 매끔새 있게 정말 멋진 의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디자인 업무를 가하지 않고요. 그냥 금속으로 만들어진 의자가 완벽하게 완성된 오브제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로봇 덕분에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였고요. 이 프로젝트 추진해봤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기뻐 보이느냐. 굉장히 웃고 있죠. 그 이유는요. 내 로봇을 이제 뉴욕으로 데리고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뉴욕에서 제가 조명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렇게 웃고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요. 이제 뉴욕에서 가구 전시회에 참가를 하면서 좀 다른 오브제를 만들었습니다. 밀란 거랑은 좀 달랐는데요. 한국에도요. 제가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셔서 로봇 회사에서 오신 분 계신다면 저에게 도움을 준다면 제가 한국에서도 해보겠습니다. 런던에서도 했고요. 이 오브제를요. 이제 만들고 제조 과정 자체를 완전히 처음으로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체인을 처음으로 돌려서 물류상으로서 제조는 물론이고요. 또 오브제를 고객에게 직접 갖다 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 또 고객이 원하는 대로 램프를 만들 수도 있고요. 패턴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본다면요. 2m, 3m 정도의 지름으로 된 건데요. 얼마든지 디지털 파일 그 입력만 다르게 한다면 크기가 다른 오브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플렉시블한 제조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근저에 우리가 목도할 것은요. 분명히 현재의 세상이 아니라 좀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대형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먼 바다로 바다 건너서 보내는 것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로컬화된 또 제조 자체가 맞춤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고객들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디자이너들은 물론이고 제조업자들도 새로운 스펙에 따라서 소량으로서 경량화돼서 소규모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세시대에서 아마도 수공업 신발 제조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한 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요 수많은 것을 수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재고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맞춤식으로 간다면 이런 재고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모든 디자이너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뭔가 백업 계획이죠.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다 그러면은 후속 조치로 취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디자인을 했는데 아무도 사고 싶지 않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개념 단계이긴 하지만 개념 구상 단계이지만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물 밑에다가 공장을 세우는 것이죠. 마치
팜이나 팩토리나 마찬가지로 물 속에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배경 아이디어는요, 메탈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6mm 정도의 철강으로 된 로드를 세운다든지 하고 이 의자를 모두 다 바다 밑으로 던집니다. 근데 여기는 태양열 전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6볼트 정도의 전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아주 얇은 그렇지만 급성장하는 콜트가 칼슘 덩어리가 생성됩니다. 마치 인위적인 산호처럼 똑같은 칼슘 덩어리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메탈 프레임워크 자체가요, 아마도 25mm 정도 되는 칼슘 매장이 된 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단단한 바위죠. 여러분들의 메탈 프레임워크 위에 바로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 이 메탈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따뜻한 바닷가 칼슘이 풍부하고 칼보네이트가 있고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탄소를 대기에서 얼마든지 포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물 밑에서 어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공 작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서 해양 생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정도 흘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다양한 종류의 해양 생물들이 자라나겠죠. 인위적인 산호 주변에 해양 생물들이 자라날 겁니다. 스펀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산호도 생겨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산호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것을 조각해서 또 메탈과 같이 와이어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5배 정도 더 빨리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산호초를 재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 꿈을 말씀을 드릴까요? 모든 게 잘 안 되면 저는 바하마로 갈 것입니다. 물 밑에서 다이빙도 하고 또 낚시도 하고 의자 하나 두고 여기저기에, 그리고 나서 국제적인 예술시장에서 뭔가 물건을 팔기도 하고 아니면 해변가에서 누워있기도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이게 제 진정한 꿈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따뜻한 물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추운 바닷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네, 여기까지가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또 제 현재 사업에 대한 얘기였고요. 또 몇 가지 프로젝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작품들을 생성해내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미래는 바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디자인을 활용해서 심해에서 물 밑에서 모바일이나 혹은 로봇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는 계획하지 않았지만요, 이제는 좀 계획이 머릿속에 잡힙니다. 향후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요, 디자인은 힘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자재를 정말 바람직하고 또 그 열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오브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디자인 스쿨에서만 강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디자인의 힘을요, 그거는 이 파워를 우리가 기초 자재를 어떻게 금으로 만들 수 있는가,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중세시대의 철학자들이요 다른 말을 했지만 이제는 디자인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막대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일정이 빡빡하죠. 제가 아까 자유자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들 런던에 오시면은요 저를 방문해 주세요. 언제든지요. 여기 보시면 저희 스튜디오입니다. 상당히 개방된 스튜디오고요. 여기 카페도 있고요. 저희 사무실도 다 보입니다. 톰 딕슨 사무소 방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